영광도시 천안에서 함께합니다. 언제나 내겐 오랜 친구 같은 사랑스런 누이가 있어요. 보면 멀수록 매력이 넘치. 내가 제일 좋아하는 누이. 다가와 예쁜 미소로 예쁜 말로 내 마음을 달래주던 우리 너의 나의 가슴에 그대 향한 마음은 언제나 사랑하고 있어요. 언제나 내겐 오랜 친구 같은 사랑스런 누이가 있어요. 보면 볼수록 매력이 넘치는 내가 제일 좋아하는 다가와 여러분 다같이 예쁜 미소로 예쁜 미소로 내 마음 감싸주던 우리 나의 가슴에 그대 향한 마음은 언제나 사랑하고 있어요. 가요베스트 고품격 문화관광도시 천안에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수현입니다. 네, 요즘 콕콕콕으로 뜨고 있는 트로트의 별이 되고 싶은 설하윤입니다. 반갑습니다. 가요베스트 오늘 시작은 우리 성인 가요계의 멋쟁이 신사입니다. 우리 설은도시의 무대로 활짝 문을 열었습니다. 시작부터 흥이 그냥 그러니까요. 장난이 아닌 것 같죠? 첫 무대부터 트로트의 힘이 확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이곳 저희가 와 있는 이곳 천안하고요 트로트하고의 그 공통점이 있다면은 네. 그야말로 흥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흥이요. 트로트는요 우리에게 흥을 주고 우리 인생사의 희로애락이 다 들어있는 곡이 트로트라는 표현 많이 쓰시죠? 그렇죠. 저도 설하윤이 아니라 오늘은 흥하윤으로 하도록 할게요. 다시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설은도시입니다. 제 신곡입니다, 여러분. 보랏빛 엽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엽서에 실려온 향기는
한숨 속에 묻히 사연 지워보려 해도 변화버린 당신 마음 붙잡을 수 없네. 생각에 눈물로 써내려가 얼룩진 일기장에 다시 모던 그대 모습 기다리 눈물로 써내려간 얼룩진 일기창에 다시 모던 그대 모습 기다리는 사연 모두 그대 모습 기다리는 하트와트 좋은 새해 무대입니다.
게스트 계속해서 양용모의 무대입니다. 라고 생각하면 행복한가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인생살이가 왜 이렇게 서른 만이나 나 그래 생각하면 행복한가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세상살이가 왜 이렇게 서른 만이나 나 그래 살랑 살랑 찬이 냈던 봄바람
다시 만난 곳 이별 없는 천안정거자. 어때요? 이별 없는 늘 사랑하고 감사하면 좋은 일이 이만큼 생긴대요. 그래서 늘 감사합니다. 인생 팁 같이 불러요. 감사합니다. 트로트계의 왕자 신유의 무대입니다. 사랑은 아름다워서 두려움이 많이 언제 누가 먼저 돌아설지 몰라 확실한 건가 이란가 목숨을 걸었다 해도 믿을 수가 없는 그 말 가슴을 연다구나 오히려 나
갈수록 기다림이 반이지 너무 믿지 마라 속을지도 몰라 확실한 건 아니라나 평생을 같이 살아도 저 사람의 속을 안아 맹세를 한다고 다 지키려나 운명이 가는 대로 따라서 가는 거지 서로가 반씩 책임을 지는 거지 사랑은 넘쳐도 모자라도 안 되겠지 사랑은 넘쳐도 모자라도 안 되겠지 감사합니다.
가요 베스트 천안 삼거리공원 특설부대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정말 비가 오는데도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고 계십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너무너무 좋네요. 근데 천안은 볼거리도 많지만 네. 먹을거리도 굉장히 많잖아요. 아, 먹거리 네. 하면은 뭐 천안을 빼놓을 수가 없죠. 일단 그쵸. 뭐 긴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국민 간식. 거리인 우리 천안 호두과자는 워낙 유명하고요. 네. 그리고 전국 제1의 거봉포도 주산지가 바로 또 천안입니다. 얼마나 유명하냐면요. 천안 12경 중에 입장 거봉포도마을이 들어가 있을 정도로 아주 거봉포도가 유명한 곳이 바로 천안입니다. 저희 가위베스트도 한번 찾아갔던 적이 있었어요. 아, 그래요? 네. 거봉포도, 뭐 호두과자 정말 맛있죠. 근데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또 하나 있어요. 소량 씨는 어떤 걸 알고 계세요? 저는 아까도 기다리면서 김치찜도 네. 먹었는데 네네. 병천순대가 진짜 맛있대요. 병천순대 하면은 저는 병천에 가면 이제 단골집이 있을 정도입니다. 아, 그래요? 정말이에요. 아우네 장터 가면서 오가다가 일부러 병천에 들려서 먹고 가는 병천순대집이 있습니다. 맛있고요. 아. 또 하나 뭐 제가 좀 머리가 커서 그런지 양도 아주 푸짐하게 주고요. 정말 먹을 만한 곳이에요. 그래서 제가 서울 가서 막 자랑을 했더니 병천순대는요 이미 뭐 많은 분들이 가보셔서 각자 또 단골집이 다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 정도로 유명해요. 그 선배님 단골집을 제가 또 추천을 받아서 한번 다음에 가도록 할게요. 꼭 천안에 오시면 맛봐야 되는 게 병천순대니까요. 우리 사연 씨도 네. 꼭 한번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바로 천안에 이렇게 볼거리도 많고 먹거리도 많아서 저희가 진행하면서 많은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네. 교통의 중심지고요. 우리 민족의 자존심인 곳이 바로 이 천안인데 오늘 이 천안에는 정말 여러분이 좋아하는 가수분들이 많이 출연하는데 이번에 출연하는 가수는요. 가슴이 뻥 뚫리는 그런 시원한 가창력과 아름다운 감성을 넘나드는 정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민 가수가 계십니다. 후배인 저도 노래에 대한 열정은 후배로서 저도 정말 담고 싶습니다. 네. 가요베스트 정말 오랜만에 찾아주셨습니다. 그런 만큼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정말 보고 싶었던 분입니다. 여러분 김수희 씨를 소개합니다.
가보겠습니다. 비 내리는 호남선 남행열차에 흔들리는 차창 너머로 빗물이 흐르고
가요 베스트 이순정의 무대입니다. 너 사랑한다고 너밖에 없다고 난 너만 생각해 너밖에 없다고 난 어디를 가도 난 무엇을 해도 난 너만 생각해 아만 바라봐 절대 전원부터서 떨어지지 않겠어 정말 멋진 공연입니다. 오늘 저희가 무대에서 바라본 여러분들의 모습은 너무 멋지시고요. 정말 전국에서 이 천안 흥타령 춤축제 이제는 많은 분들이 함께 천안 시민 여러분들을 만나뵈러 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진행을 했는데 어떠셨어요, 사라연 씨? 일단은 이렇게 천안 사람들이 또 너무 이렇게 즐겨주셔서 비도 오는데도 불구하고 같이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즐거우세요. 네, 마지막까지 같이 즐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이분을 소개해드리고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네. 서라연 씨는 뭐 신곡으로 자주 뵙고요. 저는 다음 주에 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무대는 여러분들이 원하면, 특히 천안 시민 여러분들이 원하면 언제든 달려오는 흥이 넘치는 가수입니다. 여러분, 박상철 씨를 소개합니다. 감사합니다. 달려간다
가면 백두산 달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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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려라 백도 싣고 달려라 빵빵빵빵 기적을 울리며 시골버스 달려간다 빵빵빵빵 기적을 울리며 시골버스 달려간다 덜컹 달려간다 시골버스야 힘차게 달려간다 빵빵빵빵 기적을 울리며 신나게 달려간다 추억이 살아 숨쉬는 이곳 내 고향 정든 시골길 옆집 뒷집 시골 아줌마 옆집 아저씨 언니 오빠는 밭에 오고 달려간다 쪽으로 가면 동해바다 서쪽엔 서해바다 남쪽에는 한라산 북쪽엔 백두산 달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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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려라 내 꿈도 쉽고 달려라 빵빵빵빵 기적을 울리며 시골버스 달려간다 서해바다 남쪽에는 한라산 북쪽엔 백두산 달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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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려라 내 꿈도 쉽고 달려라 빵빵빵빵 기적을 울리며 시골버스 달려간다 빵빵빵빵 기적을 울리며 시골버스 달려간다
입술에 하늘을 담아 묻지를 마라 남자의 사연을 묻지를 마라 첫사랑이라 항구의 남자는 항구의 남자는 바다가 사랑이란다 항구의 남자는